다음으로 향한 곳은요, 수락산 자락에 펼쳐진 당곡의 역 뒤편 정겨운 달동네 양지마을인데요. 삶의 흔적흔적들이 담겨있는 길목, 저편 고층 빌딩과는 사뭇 다른 옛 풍경들, 그렇게 주민들의 삶과 시간이 녹아있는 모습입니다. 야, 이 밑에 이제 저희가 역을 지나서 네.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네. 아니, 이런 풍경이 펼쳐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. 예, 저기 바로 밑에가 단곡의 역이었는데 단곡의 예. 역에서 불과 한 5분만 올라오면은 네. 이렇게 공기 좋고 네.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전원 주택지 같은 것이 이런 네. 마을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. 예, 이런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언덕에 네.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 동네 그 골목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느끼는 게 뭐 정감이 가고 네. 시간의 그 마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네, 네.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네.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. 네. 야, 근데 이 양지 마을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? 글쎄, 양지 마을 이름부터가 참 양지 좀 음지보다는 양지 느낌 있잖아요. 그렇죠. 햇빛이 예. 바르고 이 바른 것이 지금 건물들이 거의 다 단층 건물이고요. 네. 60년대 서울 도심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있었어요. 네.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계동이 그 집단 이주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기가 형성됐고요. 67년도에 이제 낙원 시장 있는 데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다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.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니 그 어느 곳보다 사람 사는 향기가 진하게 묻어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주변의 여러 달동네가 재개발되고 어쩌면 머지않아 이곳도 변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지만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마을 주민들입니다. 골목길은 정말 좁은데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네. 그런 좁은 골목길이에요. 야, 이런데 왠지 여기는 네. 첫 시작 현관문 같지 않아요? 네.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. 여기 항아리를. 네. 여기 집 아니라고 생각하죠. 자. 여기서 우리 한 집으로 들어가는 정도. 그러니까요. 저는 이런 골목길 보면은 네.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. 네.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이런 골목길 하나쯤 꼭 있었는데 말이죠. 팔만 뻗으면 네. 닿을 것 같은 네. 그런 좁은 간격의 골목길이에요. 전 이런 가면서. 길을 참 처음 본 것 같아요. 정원이,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화분도 나져 있고. 네. 도구도 네. 나와 있어요. 네. 아니 그냥 본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시멘트 이렇게 네. 다 섞어갖고 그 납작한 걸로 해서 이렇게 맞아요. 발라서 이렇게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갖고 돈 있으면 이렇게 보수로 또 했던 집이라고 보시면 앞집 뒷집 옆집 너나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이웃 사촌이었던 그때 그 시절 이곳 양지 마을은 그런 옛 모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. 이 삶의 흔적이 묻어난 골목길 역시 누군가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훗날 이 풍경이 그리울 언젠가 그 추억의 단상을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듯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기록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. 골목을 지나 계단을 오르니 어느덧 양지마을의 전경이 모두 보이는 곳에 이르렀는데요. 여기 행운해 볼 수 있는 이 풍경을 좀 기록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노원구의 한 단상을 담아보았습니다. 가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.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듯 사라져가는 기억도 되찾기가 쉽지 않죠. 그럴 때 순간순간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록,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?